아무 상관이 없이 자신의 의를 나타내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내 상태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잘 아시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상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하거나... 우리가 나쁘다거나 세상의 잣대로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새벽마다 아침마다 주님은 변함없이 늘그 인자함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우리 마음이나 우리 기분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함과 자비로우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기적이란 이런 것이 기적입니다. 은혜란 이런 것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주님을 찬송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도록 우리를 몰고 가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인자심을 전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십니다. 전도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그 변함없는 마음과 반대로 조석으로 기분도 다르고, 마음도 바뀌고, 조석으로 다릅니다. 이 점에 탕자 이야기를 골랐습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그 탕자가 자기가 가진 재산 다 날려먹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계기가 무엇일까요? 과연 이 아들이 재산 다 날려먹고, 뻔뻔하게,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한그 용기는 어디서 났을까요? 돼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형상은 다 사라지고, 돼지의 형상만 남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생각한다면 절대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아니, 돌아오면 안 됩니다. 양심이 있지. 아버지가 준것다 잃어버리고, 무슨 염치로 돌아온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 당자가 잃어버리지 않은 게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들 구원받으셨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구원받은 겁니다. 이 당자 자기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다 날려먹고 풍지박산이 나고 돼지 형상을 하고 지염 열매도 모자라서 거지처럼 살다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이 아들이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환란도 주고, 그래서 걱정도 주고, 그래서 염려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걸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게 만듭니다. 무엇으로요? 어떤 것으로 우리가 아는 것으로 아버지에게 갈수 있는 용기가 이 탕자의 양심으로는 없습니다. 결단코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란 걸 알기 때문에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가야지, 그래도 가야지, 내 아버지한테 가야지. 이 탕자의 선한 양심과 이 탕자의 의리로 아버지에게 갈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그러므로. 상자의 상태가 어떻다 저렇다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한번더 읽어 올리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그리가 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처근히 여기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누가 먼저 알아 봅니까 아들이 먼저 알아 봅니까 아버지가 먼저 알아 봅니까 아버지가 먼저 알아봅니다 His father saw him 아버지가 그를 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측근히 여겨 And it was filled with compassion for him 여기서 나온 compassion 그 패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열정과 흥분이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보고 달려가 안아주는 이 컴패션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죄 용서입니다. 아버지는 원래 그대로였어요. 아버지가 어디 갔습니까? 아버지가 성형 수술했습니까? 그런데 아들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몰골은 형편이 없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그런 아들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본 것은 그의 상태가 아니고 그의 신분이었습니다. 어떤 신분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고 잠시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져 바닥을 치는 사람이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알아보십니다. 그 신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내 자식 살인을 해도, 내 새끼는 내 새끼입니다. 내 자식이 변합니까? 내 아이가 그런 형편에 처해 있어도 내생때 같은 자식이면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지요. 누가 먼저 안아줍니까? 자식이 안아줍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버지가 안아줍니다. 아버지가 안아주는데 어떻게 안아줍니까? 꼭껴 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아들이 힘을 더 줬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미안하니까. 여기까지가 우리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아버지가 더 힘을 주는 거예요. 아들은 그냥 팔이 축 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두 팔을 들어서 목을 껴안고, 이제 다시는 아버지 안 놓을게요. 아버지,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심파조가 아닙니다. 아들은 지금 아버지를 안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너 가서 좀 씻고 와라. 그러고 얘기하자.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보통 그래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냄새가 나니까 씻고 와서 하나님하고 얘기해야지. 기도해야지. 예배드려야지. 과연 그런 하나님입니까? 냄새나도 좋으니 예배드리러 와. 우리는 하나님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제가 이 한문을 찾아봤습니다. 용납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얼굴 용자에 받칠 납자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용서는요. 얼굴 용자에 깨달을 서자입니다. forgiveness. 이 용서라는 말은 허물을 그냥 덮어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용납은 forbearing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그냥 다 받아주는 거예요. 다르죠? 우리는 자꾸 용서해 달라고 하죠? 주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러 오신 분입니다. 다 받아주십니다. 따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용납한 다음에 용서가 있습니다. 증거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볼로세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사람을 어떻습니까? 내가 너 모든 거다 용서했으니까 이제 있잖아. 이제 보지 말자. 이제 다시는 우리 볼일 없기 바란다. 뭐 인간은요 그래요. 우리 다 하나님께 빚진 자 아닙니까? 이 빚이라는 말이 성경에 보면 원어가 죄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용서받은 종의 빚이 자기 힘으로 못 갚는 거예요. 우리 죄 우리 스스로 못 갚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의 죄는 모두 다 죽어야 빚이 갚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자범죄까지 추가가 되지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눈에 보이는 죄, 보이지 않는 죄, 내 마음속으로 짓는 죄, 특히 마음속으로 짓는 죄,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영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상태로 예배를 안 드리고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그 죄를 해결하려고 다들 노력합니다 세상에서도 노력합니다 물러요 돈 벌어서 내 자식 잘 가르쳤어 남보다 큰차 탔어 남보다 큰 평소에 살면서 그 죄를 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그책값 치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용서해 준다고 합니까? 아니요, 용서해 준단 말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일단 집으로 들어와. 들어와! 예수님은 세리와 제인의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돼지 냄새 나는 탕자를 씻어가지고 냄새를 빼서 용납하는 게 아니고, 먼저 용납하시고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한 제일 첫 번째 행동이 뭡니까? 좋은 옷을 입혀라. 이상하지요? 왜 아버지는 냄새 나는 탕자에게 빨리 가서 씻고 오라는 소리를 안 하고 옷을 입히라고 할까요? 왜? 우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가 먼저 깨끗하게 되고 나서 주님 앞에 갈게요. 주님 나 씻고 갈게요. 씻고 가다가 보면 죽을 때까지 씻다가 볼일다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다 씻을 것 두성이거든요. 맥체인 성경 읽기를 구하는 스코틀랜드 목사님 로버트 머리 맥체인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제 가슴에 송곳처럼 꼽혔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 죄악들의 추함을 알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바울도 다윗도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평생 내 죄를 씻기 원했어요. 죄 씻었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산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었는지, 내 젊은 날의 죄악들, 해심하기 이전의 죄악들, 해심하고도 지은 죄들, 지식을 거스르는 죄들, 사랑과 은혜를 거스르는 죄들, 하나님의 윗격을 다 고백하면서도 거스르는 죄들. 우리에게는 온통 죄 씻을 것 투성입니다.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하죠. 영어로 로브, R-O-B-E, 로브입니다.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입는 긴 드레스를 얘기합니다. 이건요, 신부를 뜻합니다. 신부. 아버지가요, 아들을 신부대하듯 합니다. 너는 집을 나갔을 때나, 집에 다시 돌아왔을 때나, 넌 변함없는 내 아들이야. 돼지 같은 놈이 하나 들어왔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아버지는 마치 아들을 신부대하듯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안 그런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사랑 놀랍고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찬송하지요. 그런데 다른 죄인이 우리한테 다가오면 어떻게 합니까? 어좀 씻고 얘기합시다. 아니 그렇게라도 얘기하면 다행이게 코 틀어 맞고 얼굴 바로 외면합니다.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행동으로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옷을 입히는 겁니다. 우리 능력으로 안 되니까, 두 번째 탕자에게 아버지 뭐 하십니까?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이건 또 뭐죠? 신부에게 하는 겁니다. 결혼식 할때 신부에게 가락지 끼우잖아요. 너는 내 신부야. 이제 꼼짝 마. 아버지가 그렇게 한다니까. 이 더럽고, 이, 이, 때려주고도 시원치 않을 이놈을 가락지를 끼워서 신부에게 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옷 입히고 가락지 끼고 마지막에 신발까지 신깁니다. 이게 다 너는 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미안해 가지고 아버지, 저 그냥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저 도저히 양심에 찔려서 못 살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잘해 주시니까 아니야. 넌 품꾼이 아니야. 넌내 아들이야. 우리 섬기는 현대 교회로 넘어와 봅시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대입해 봅시다. 우리 늘 이렇게 기도하지요. "제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발을 신겨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그저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아버지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봐주소서. 아버지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복 주세요.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뭘더 받으려고 그래요? 권세까지 받아놓고. 오순절날 성령 받기 전에 우리는 뭐 받았습니까? 권세 받았습니다. 마귀가 노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마귀는 능력은 있어요. 근데 권세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날 때 권세는 놓고 왔거든요. 근데 능력은 갖고 왔어요. 잠도 안 잡니다, 마귀는. 우리는 잠자잖아요. 잠자는 존재가 잠안 자는 존재를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 능력으로는 마귀 못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마귀가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권세입니다. 마귀를 우리 능력으로 쫓아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우리에게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꼬득입니다. 기도해, 기도해, 기도해. 기도하면 있잖아. 능력 준다? 자꾸 기도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는 건 좋아요. 능력 받아서 뭐 하시게? 못 받은 사람들, 능력 못 받은 사람들 정지하고 판단하시게요? 자꾸 마귀는요 우리 그쪽으로 몰고 가요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어요 영원히 피폐하면 하나님 찬양하기 힘들어집니다 주님에 대한 기쁨이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러니 찬송이 힘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스를 기록하면서 로마스 11장 33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다윗도 바세와와 동침한 후에 시0편 51편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성령님 성령님 안 떠납니다 바람을 피워도 바람 피우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구원의 감격이 떠났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자기 죄는 돌이켰지만 힘들어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찬송이 힘들어진 겁니다, 찬송이. 구원의 감격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죄는 돌이켰어요? 죄에 대한 정서와 판단과 분노가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서가 메말라버렸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많이 암송할 수 있습니다. 기도 누구보다 많이 할수 있습니다. 그런 실력으로 남을 가르치거나 감독은 할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 찬송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정서가 사라져 버렸거든요. 다윗이 고통스러워한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기쁨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대한 즐거움과 하나님에 대한 이 정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 아버지가 맨발로 뛰쳐나와 나를 덥석 끼 안아 주셨다는 이 그리스도의 패션을 노래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상태로 우리를 몰고 가야 합니다. 돌아온 탕자란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천사들이 찬송가 부르죠?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합니까?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 그룩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아요.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 이걸 빼먹으면 안 됩니다. 카도시 다음에 반드시 이 찬양을 해야 합니다 천지 창조보다 더 위대한 일은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서서 제3시에 십자가에서 행하신 바로 그 일입니다 그것은 천지 창조보다 더 위대한 일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내 죽음까지 가져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내 인생에서, 우리 인생에서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습니까? 육신의 삶은 차치하고라도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시고, 죽은 내세에 이를 때그 영생을 실제로 살게 하시는 이 십자가의 죽음, 맨발로 뛰쳐나오신 아버지의 그흙 묻은 발 뒤꿈치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돌아온 탕자의 그 눈에서 눈물이 지금 그렁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여러분 이 당자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위대하고 거룩하고 엄청난 사랑 앞에서 천사들은 노래합니다. 어떻해요?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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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이. 이 땅에서 아무리 큰 복을 받고 아무리 큰 성공을 이룬다고 해도 그를 알아보고 맨발로 달려 나오시는 아버지의 용납과 용서, 그 사랑, 십자가의 제3에 비견되는 성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은행 계좌에 어느 날 나도 모르는 돈이 수십억이 입금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물론 그돈 빨리 경찰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런 거 말고요. 한번 가정을 해 봅시다. 내 얼굴에 만면의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죄가 용납받고 용서받았다는 것보다 더큰 기쁨은 없습니다 교회사 2000년 동안 이 기쁨보다 더큰 기쁨의 물질의 복을 쫓았던 모든 교회 역사는 다 타락하고 부패해버렸습니다 그런 교회는 다 몰락했습니다 아니 몰락 안 하더라도 몰락했습니다 그런 교회에 번듯하게 서있지만 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중세교회에 왜 개혁이 필요합니까?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아드 폰테스. 라틴으로.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뜻입니다.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 십자가의 죄사함의 기쁨보다 성도들 특히 썬데이 크리찬 들의 입만 맞추기에 급급합니다. 여러분 썬데이 크리찬이 뭔지 아십니까? 주일에만 반짝 은혜 받으러 오는 기독교인들. 썬데이 크리찬입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 그런 분들이 안 계십니다만. 십자가 죄사함의 기쁨보다 물질의 복을 쫓아갑니다 타락합니다 십자가의 기쁨은 없거든요 그냥 성령 하나님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신비주의에만 쫓아다닙니다 십자가의 기쁨보다 말씀에만 치우치거나 기도에만 치우치는 기복적인 신앙생활은 성령회방죄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죄는 다 용서해도 성령회방죄는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말씀만 또 쫓다가 보면, 십자가의 권세, 이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이 능력을 잃어버리는 영양실조걸린 신자가 됩니다. 한쪽으로만 비대해지는 영적 비만에 걸리는 겁니다. 죽임 당한 어린 양, 십자가의 사랑, 아버지의 맨발,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은 인간 역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돼지 우리에서 살던 탕자를 먼저 알아보시고, 맨발로 달려 나와 그 냄신하는 몸을 한, 알아주시는 이 놀라운 아버지의 용납, 십자가의 최용세의 역사가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 생활 곳곳에서 또 그늘진 곳에 스며들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